울산 동천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KGC 인삼공사의 3라운드 맞대결이고요. 21대 12 스코어로 KGC가 앞선 채 마무리된 1쿼터입니다. 점수는 사이먼이 10득점, 그리고 전성현 선수가 석점 하나 포함해서 7득점 넣어줬던 KGC. 6일 만에 다시 만났다. 12월 3일 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 현대모비스는 와 6명이고요. 네. KGC 3명에게 득점이 몰렸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이제 외곽 득점도 좋았고 안에서 밀리진 않았어요. 네네. 네. 그리고 마음 먹고 나왔더라고요, 모비스가. 그래요. 선수들이 이 눈이 살아있다고 그러죠? 네. 네. 하나하나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자, 외국인 선수 두 명이 투입되는 이 쿼터 출발합니다. 피터슨 선수 또 활약이 기대되네요. 네네. 양동근 빠져들어갔습니다. 두 점 너클. 블레이클리. 페리. 오세근이 맡고 있습니다. 전준범 넣어주고 4초 남았습니다. 양동근 1초 남고 풋백 점퍼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쫓겼었습니다. QJ 피터슨 선수 나와 있습니다. 18.4점 경기마다 넣어주는 선수입니다. 버스터 되면서 두 점. 네. 세이먼 아주 자신 있게 올라왔습니다. 12득점. 현대모비스의 팀 점수를 지금 사이먼 혼자 KGC에서는 넣어주고 있습니다. 석점이고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병현 바운스패스. 사이먼 자신있게 쏩니다. 오세근이 잡아주고요. 네, 박스아웃이죠. 오세근 선수 아주 리바운드 좋았습니다. 피터스 먼 거리 석점 너클. 테리 놓칠 뻔했습니다. 테리가 잡고 찬스가 날 때 던져줘야 돼요. 네, 전준범의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테리 두 점 안 들어갑니다. 아, 슛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데요. 네, 많이 떨어지는데요. 네. 오세근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테리 파울.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뒤에서 손을 쳤습니다. 자, 함진 선수 또 기대해봐야죠. 네. 이종현을 금방 불러드렸고요. 피터슨입니다. 테리가 나와서 막아줍니다. 돌파 블락 파울입니다. 피터슨 선수가 안쪽으로 돌파를 하면서 이제 파울을 얻어내고 있죠. 네. 슛거리도 멀기 때문에 테리 선수가 또 떨어질 수가 없어요. 네, 파울 맞습니다.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더블 클러치를 좀 준비해봤었던 QJ 피터스. 피터슨 선수가 아기 또 점프력이 좋아서요. 자유투 71.7% 성공률. 1구 안 들어갑니다. 이제 KGC의 피터슨 선수가 있을 때 좀 문제는 뭐냐면 피터슨 선수가 이제 볼을 너무 오래 갖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뭐 2대2 피켓널을 바로 한다든가 이제 그런 약속된 플레이를 좀 하면서, 그리고 아니면 피터슨 선수의 1대1을 해야 되는데 바로 볼 잡으면서 하는 게 그게 좋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볼을 너무 오래 갖고 있어요. 자, 지금은 현대모비스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자, 지금 2쿼터 2분 정도 시간이 흐른 상황인데 더블 스코어로 점수는 벌어져 있습니다. 24대12로 마냥 KGC가 앞서고 있고요. 워낙에 지금 모비스가 슛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2쿼터에 지금 석점 2개, 2점 3번의 시도 모두 놓쳤습니다. 네. 득점이 없죠. 2쿼터 무득점이에요. 네. 그리고 또 그 1쿼터에도 3점슛 7개를 던졌는데 테리 선수 하나 성공이 됐습니다. 아하. 자, 지쳐갈 무렵이다. 양동근이 32분 이상을 소화하고 있고요. 휴식기 후 4경기 출전 시간이 주축 선수들에게 좀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합지구도 37분 소화하고 있습니다.
테리 블레이클리 30분 25분. 글쎄 이종현은 또 국가대표 차출이 있었기 때문에 25분으로 이 가운데 시간은 적지만 좀 힘이 든 상황이고요. 네, 이종현 선수가 또 그 리바운드라든가 수비, 오펜스 이런 거를 좀 유재학 감독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네. 더 다부지게 해야 되겠죠. 자, 도전과 복귀의 갈림길이다. 이대성 선수의 근황이 최근에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유재학 감독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쪽에 에이전시하고 이제 결정되는 대로 모비스 팀과 또 협의를 하긴 했거든요. 그렇군요. 돌아오면 이제 반드시 현대 모비스 입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네. 유재학 감독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성이 성격상 조금 더 도전을 기억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이번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 현대모비스에게 좀 있어요. 네, 박경선 선수가 뭐 양동근 선수 대체해서 그 교체 멤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양동근 선수가 지금 뛰는 시간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 네. 뭐 박형철 선수도 왔는데 뭐 2번도 하고 있지만 지금 3번에 가까운 플레이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박구영 선수는 좀 아예 좀 못 나오고 있고요. 네네. 함지훈이 스크린 걸어줬고 패스가 부르지 못했습니다. 네, 전준범 쪽으로. 전준범 돌파하다 테리 쪽으로 테리석 좀 들어갑니다. 네, 저렇게 움직이면서 무빙 할 때 패스 저런 거를 테리 선수는 서서 던지는 것보다는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저런 걸 좀 살려야 되겠죠. 아홉 점차 테리 오늘 석점 두 개. 사이먼 테리가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세근이 두 점 놓칩니다. 아, 오죠. 안 들어가는데요. 양동근. 전준범. 두 점. 너글. 피터슨 잡아냅니다. 빠르게 앞으로. 패턴을 지시합니다. 네. 히터스 석점입니다. 너클 전준범 함지훈 양동근이에요. 석점 너클. 아, 양동근 선수도 안 들어가는데요. 오늘 모비스 선수들이 야투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양동근 오늘 야투 6개 모두 안 들어갑니다. 자, 가르차기 테리 파울입니다. 자, 여기서 언스포츠맨라이크 동작을 취하는 현대모비스 네, 선수들인데 네. 지금 심판은 네 아니에요. 네, 네. 아니에요. 자, 피터스 선수가 돌파하려는 테리를 막았고요. 김승기. 네, 피터슨 선수도 지금 블레이클리 선수하고 테리 선수가 지금 스위치 디펜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오펜스가 안 되기 때문에 김승기 감독이 좀 불러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동근입니다. 너클. 아, 안 좋은데요. 네, 다섯 번의 야투 시도 모두 놓치는 양동근. 정경현. 나튼 블레이클리고요. 오세근 다시 강병현에게. 강병현 두 점 너클. 네. 오세근이 리바운드 이어 득점. 오세근 선수가 점퍼가 계속 지금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득점은 본인이 또 꼭 한 20점대 19점에서 20점대를 꼭 해주는 선수니까 이렇게 오펜스 리바운드에 득점을 꼭 해주고 있어요. 전준범입니다. 샷클럭 3초 남았습니다. 전준범 돌파다 블락당합니다. 공격권 넘어갑니다. 아, 전준범 들어가지 말고 그냥 던졌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마지막 순간에 막혔고요. 전준범 선수도 키가 95가 되거든요. 네. 네, 점프해서 저렇게 피해서 던질 필요 없이 바로 올라가면 충분히 파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11점 차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안양 KGC 인삼공사 작전 시간 요청했습니다. 자,
좀 앞서가는 흐름이고요. 이 쿼터에도 흐름 변화는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고 사실 이 쿼터 출발해서 2분 동안은 현대 모비스가 득점을 못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네. 모비스는 굉장히 득점이 저조합니다. 지금 1쿼터하고 2쿼터도 지금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네. 15득점밖에 못했거든요. 그렇죠. 양동근 선수가 득점이 없다는 게 조금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네. 두 점을 다섯 번을 시도했으나 하나 도 성공을 못했고요. 함지훈 선수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득점이요. 네. 특히 지금 이 쿼터에는 현대모비스가 레이션 테리의 석점이 유일한 지금 점수고 이 쿼터가 절반이 지나갔는데 네. 슛이 안 들어가는 이 쿼터 모비스의 장면들. 테리도 하나를 얻긴 했습니다만 실패도 있었고요. 양동근 슛이 짧은 모습. 네. 자, 계속 뭐 던지긴 해야 될 텐데 선수들이 좀 불안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KGC도 많은 득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석점 시도 11번 중에 2번 성공시켰던 현대모비스고요. 필드 골이 24번 중에 6개. 성공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전준범 선수 역시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전준범 선수 언제 터질까요? 11점 차. 현병현. 오세근 스크린. 이제도 빠져나옵니다. 백앤롤. 어렵게 볼을 확보. 자, 하지는 못했는데 공격권은 유지. 개시기에 4.7초. 네, KGC 볼로 선언했죠. 네. 골 밑에서 페리가 열심히 수비하고 있습니다. 세이먼 잡고 두 점을 놓쳤습니다. 이때 리바운드를 또 KGC가. 베이스라인 패턴을 세 번을 하네요. 한 가지를. 오세근 득점. 네. 골밑 슛은 오세근 선수가 잘 성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득점을 넣어줄 선수가 필요합니다. 현대모비스. 해야죠. 양동근. 계속 공격을 이어가는데 전성현이 그물처럼 수비 따라붙고 있습니다. 7초 남아있고요. 아, 이제 선수들이 슛을 시도를 하긴 하는데 안 들어가니까 유재학 감독 답답할 것 같습니다. 자, 함지훈이 커팅에 들어왔지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현대모비스가 지금 3득점입니다. 이 쿼터. 골로 칩니다. 이재동 선수가 오늘 양동근 선수한테 많이 막히네요. 함지훈. 블레이크리. 테리 쪽인데 강병현이 파울을 끊었습니다. 양 팀 다 이제 뭐 팀 파울은 아직 여유가 많습니다. 네. 유재학 감독의 머릿속이 좀 복잡하겠습니다. 득점을 지금 6분이나 지났는데 이 쿼터 뭐 15 득점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네. 터지긴 터질 텐데 이게 언제 터지냐죠. 박구영입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박구영 선수가 해주네요. 꽉 막혔던 게 이제 뭐 시원하게 뚫렸네요. 10점 차. 오세근. 함지훈을 밀어냅니다. 오세근 놓쳤습니다. 현대모비스 테리 석점 들어갑니다. 연속 석점. 자, 이게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한 번 더 모비스가 성공을 한다면 좀 끊어줄 필요는 있어요.
사이먼 북슛. 네. 두 점 성공. 연속 석점을 공격에서 성공시켰던 현대모비스. 테리 들어갈 때 볼로 쳤고 더너먼. 테리 선수가 파워를 얻으려고 모션을 쓰는데 잘 안 됩니다. 강병현 오세근 쪽을 봅니다. 블레이클리가 맡고 있어요. 오세근 돌면서 걸미까지 들어오는 사이먼 쪽으로 파울 얻어내고 득점까지. 두 선수가 아주 호흡이 잘 맞습니다. 오세근 선수가 테리 선수까지 끌어들이고 저 사이먼 선수가 잘 움직였죠. 네. 자, 지금 피터스는 나오지 못하고 계속 벤치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군요. 사이먼 쪽으로 연결을 해주는 오세근의 어시스트 능력. 추가 자유투입니다. 성공하면서 33대 21, 12점 차. 오늘 경기 17득점 벌써 가져가고 있는 사이먼입니다. 양동근 두 점, 너클. 자, 공격권은 안양 KGC고요. 자, 블레이클리는 상대 손 맞고 나갔다. 지금 볼이 라인 밖으로 나갔으면 바운드 됐으면 지금 아, 예, 오세근 선수 맞았네. 그러면서 심판 쪽에서 이제 비디오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점수 33대 21, 12점 차. KGC 앞서고 있습니다. 네, 모비스 볼이죠. 오세근 선수가 좋아하는데. 네, 오세근 선수는 파울이 아니냐. 자, 피터스 선수 나왔습니다. 2분 17초 남아 있습니다. 테리 올라갑니다. 너클. 전성현. 오세근이 사이먼 쪽으로. 사이먼 2점 득점. 사실 지금 테리와 블레이클리가 함께 달려들었는데 막기가 힘들어요. 그 사이로 또 빠져나오면서 점수를 내네요. 네. 35대 21, 16점 차. 김승기 감독은 앞서 오세근 선수가 터치아웃 할 때 이제 파울이 아니었냐, 그리고 상대 골 밑에서의 움직임까지도 쌓여왔던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데요. 이제 심판들이 좀 얘기를 들어주는데요. 네. 감독들. 자, 사이먼이 잡고 빠져나오는 것을. 저걸 또 앞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볼을 돌려도 뒤로 넘어가는 패스도 또 잘해요. 둘이 호흡이 잘 맞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넉넉하게 점수 지금 앞서가고 있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이 쿼터 들어와서 석점 3개로 점수를 낸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현대모비스는요. KGC가 넉넉하게 리드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좀 오세근이나 사이먼 선수를 조금 쉬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홈에서 그렇잖아도 4연패에 빠져 있었던 울산 현대모비스인데 일단 전반 흐름은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안양 KGC 데이비 사이먼 선수가 지금 전반에 19득점 올려주고 있고요. 오세근은 6득점에 리바운드 6개를 해주는 화려한 어시스트도 3개가 있습니다. 자, 사이먼 선수 뭐 리바운드 4개 했죠? 네네. 아, 양동근이 계속 쏘고는 있는데요. 점수가 안 나오는. 2점 6개, 네. 3점 2개 던졌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이먼 선수의 손끝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이기는 경기와 지는 경기에서 득점 차이 뭐 상당하고, 글쎄요, 오늘 사이먼은 이기는 경기에서의 득점 분포와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이먼 선수가 그 김승기 감독이 사이먼 선수를 이제 혹사시키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사이먼 선수가 멤버 체인지에서 들어가게 되면 또 좀 삐진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자기를 뺐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김승기 감독도 이제 힘든 거죠. 네. 그 러닝타임에 좀 욕심이 있군요. 네. 지금 뒤에서 강경인이 밀었습니다. 테리가
밀려서 많이 가고요. 테리 선수가 이제 국내화가 딱 됐습니다. 네. 모션이 크네요. 어. 밀리긴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네, 네. 밀긴 밀었어요. 네. 저 정도로 좀. 심판이 또 바로 앞에 있기도 네. 했었고요. 테네모비스 테리 어렵게 잡았습니다. 4초, 3초 테리 파울을 얻어냅니다. 강병현이 따라 붙는 과정에서 파울을 했고요. 파울 3개째입니다. 네, 강민 선수 이제 파울 조심해야죠. 네. 레이션 테리가 공격 시간 얼마 없는 가운데서 역할을 했습니다. 테리 선수가 잘한 게 뭐냐면 그 득점이 안 될 때 자유투로도 파울을 얻어서 득점을 가세를 해줘야 돼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막힌 거를 자유투로도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 득점이 또 계속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저 뭐 양동근 선수, 뭐 전준범 선수 또 이정현 선수 득점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또 후반 가면 득점이 또 나올 거란 말이죠. 자,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와서 열심히 현대모비스를 응원하고 계신데요. 네, 먼 데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닮았어요. 네, 굉장히 닮았죠. 눈매가 눈매가 똑같이 되었습니다. 자, 1-3-1 지역방어죠. 네, 피터슨 빠르게 빠져나와서 두 점 내려봤습니다. 자, 수비 성공이고요. 양동근 블레이클리 블레이클리 훅슛 두 점 성공. 네, 성공했습니다. 자, 오세근 선수가 파울이 두 개라 또 적극적인 디펜스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10점 차 피터슨 빠져나갈 때 파울입니다. 아, 테리가 파울이 3개가 되는데요. 그래요. 팀 파울에는 뭐 영향이 없는데 파울 맞습니다. 작전 시간을 안양 KGC에서 요청했습니다. 테리 선수가 방금 파울로 파울이 3개째. 이 쿼터가 끝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하면 파울이 많은 상황이고요. 사실 근데 테리가 지금 득점에서 워낙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파울 조심 앞으로 해가면서 또 경기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혼자서 10득점 이상 했죠? 네. 팀 점수의 반 이상을 지금 혼자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선수 가운데 5득점 이상한 선수는 블레이클리 한 명밖에 없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안양 KGC. 사실 오늘 현대모비스의 득점이 저조한 가운데서 안양 KGC도 그렇게 또 도망가는 흐름은 아닙니다. 네, 뭐 35득점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리바운드 같은 걸 좀 잘해주고 있지만 뭐 슛이 잘 들어간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교체 외국인 선수들이 리그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터슨, 브라운, 에드워즈, 켈리 선수들이 그래도 지금 보니까 다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각 팀에서 어려울 때 승리를 가져오고 또 어려운 득점을 좀 해주고 지금 팀의 활력을 또 불어넣는 선수도 있고요. 뭐 피터슨 선수는 앞선에서 요 몇 경기 좀 잘했는데 지금 뭐 손발이 안 맞는 게 지금 조금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득점을 해주고요. 네. 브라운 선수는 7연승의 또 주역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에드워즈 선수가 들어오면서 또 고향 오리온스가 허일령 선수하고 합류하면서 굉장히 게임이 좋아졌어요. 내용이. 네네. 또 켈리 선수도 지금 뭐 LG에서 와서 지금 점점 갈수록 득점과 리바운드 이게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히려 처음 뽑았던 선수들보다 더 좋은 활약이 나오고 있는 교체 외국인 선수입니다. 참 이게 뜻대로 되지는 않는 부분인데 오용준이 패스를 해서 이제대로부터 경기 시작됩니다. 40여 초 남아있습니다. 세이먼 뚫었고 전성현 살짝 안으로 들어와서 플로터 세이먼 두 점 성공. 골밑을 막아야 되는데 네, 세이먼 선수 아주 좋습니다. 21득점. 아, 세이먼 선수 대단하네요. 오늘 뭐 체력만 받쳐주면 뭐 한 40점 넘게 높겠는데요. 들어오는 블레이클리 네. 쪽으로 이정태네 어시스트. 블레이클리 선수 덩크는 굉장히 멋있어요.
10점 차. 그래도 많이 못 도망가네요. 네. 네. 원샷 플레이입니다. 전성현입니다. 싹점 너클. 시간 4초 남아 있습니다. 블레이클리 먼 거리 선점. 점프. 네, 길게 던졌습니다. 블레이클리 선수가 슛이 별로 없는 선수인데 딴 선수를 줘야죠. 그러니까 유재학 감독도 네.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자, 10점 차 안양 KGC가 앞선 채 2쿼터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전반 분석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